세종시 시내버스의 파업이 있은 지 1년이 넘었지만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무더기 징계의 적법성을 놓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가 하면 형사 고소권도 있습니다. 특히 부당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는데 자칫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세종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면서 한 달여 버스가 멈췄습니다. 공사는 노조가 비노조원의 운행을 막는 등 업무 방해를 했다며 10명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17명은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노조는 부당 징계라며 충남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업무 방해는 사용자가 수인, 즉 참고 견딜 만한 수준이었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이번에는 판단이 다소 갈렸습니다. 사측이 내린 조치는 한 명을 빼고는 부당했다는 원심을 유지했지만 사측이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는 원심의 판정은 취소시킨 겁니다. 노사 양측은 중노위의 엇갈린 판단이 어떤 취지인지 판정문을 받아본 뒤 행정소송을 이어갈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정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죠. 이거를 이렇게 판단한 거는 어떤 이유에 때문에 돼 있다고 이제 그게 판정서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파업 징계권이 지방노동위를 거쳐 중앙노동위로 올라온 건 두 번째로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과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되고 있지만 강대강 대결 속에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업 당시 형사 고소 사건도 끝나지 않았고 이후 노조원에 대한 또 다른 징계가 내려져 있어서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일심부터 질의한 공방이 반복돼야 할 상황입니다. 입장하고 조합원 입장하고 안만 되니까 건물에 있던 조합원 하나까지도 추가로 해고가 됐는데 계속 그 연장선상이 이제 뭐. 특히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 임금 교섭이 조만간 예정돼 있어서 파업 같은 극한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파업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시 노동 행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고소 고발건도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혼란이 자칫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